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라는 책에서 쓴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의 라이벌 평전입니다. 예, 기대되시죠? 네. 연암 박지원 들어보셨죠? 네. 예, 무슨 책을 썼을까요? 열하일기를 썼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대표작이 뭘까요? 목민심서. 근데 읽어보진 않으셨죠? 네. 이제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그게 이제 고전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전을 통해서 삶의 지도를 그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이 별이 되는 거죠. 예전엔 별을 보고 지도를 삼아서 인간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별이 되고 지도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 두 분이 어느 시대의 분이냐면 18세기 분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지성사가 낳은 이제 두 별이고, 그 별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도 이제 큰 지도를 그려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려면 일단 18세기 지성사를 좀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18세기 그러면 좀 가깝기도 한데, 조금 낯설 텐데, 영조와 정조라고 하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영정조 시대, 뭐 조선의 르네상스 이렇게 하고, 사극에 아주 많이 나오죠. 네. 사극에 많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뭔가 하여튼 사건도 굉장히 뭔가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많았다. 네. 사실 이제 영조와 정조 사이에 누가 있죠? 사도세자. 그리고 사도세자가 이제 뒤주에 갇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죽었고.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그 왕조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떤 사건으로 꼽히는 그런 일이 이제 궁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8세기를 르네상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막 잔혹하고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왜 그 시대를 문예 부흥기라고 부르는가? 예, 바로 이 두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뭐가 있냐,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문장이 있어야 그 시절이 이 불멸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두 분 다 학문을 많이 이제 이렇게 부흥시켰지만, 특히 정조는 조선 초기의 세종대왕만큼 학문을 좋아했던 군주예요. 왕은 학문을 잘 안 좋아하죠. 왕이 좋아하는 건 사냥, 뭐. 그다음에 이제 많은 여인들과의 플레이, 뭐. 이제 주색 잡기를 주로 좋아하시는데 아주 특이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선을 끌고 왔는데, 조선 전기에는 세종, 후기에는 정조. 그래서 이제 이런 왕이 있으니까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신 거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두 왕이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을까? 요거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요때 이제 그 제일 문제가 당파 싸움이잖아요. 막 너무 이제 지지고 뽑고 싸우고. 하여튼 사극이 다루는 건 이제 거의 다 당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영조, 정조 시대에 그 최고의 집권당은 노론이에요. 그러면 집권당 아닌 이 제야 세력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론이 있으니까 소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남인하고 소론이, 원래 노론 소론이 같은 팀이었는데 싸웠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쪽은 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왜 친구하고 삐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원래 안 좋았던 애하고 갑자기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치 전국인데 이 두 분은 탕평책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탕평책은 당과 관계없이 당파와 관계없이 고루 기용한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일단 균형이 좀 안 맞아요. 이쪽이 너무 비대하고 이쪽은 너무 이제 좀 약소하고. 그래서 고루 기용하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노론 정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원래 여기에 있는데 왜 남인은 이렇게 이제 몰락해서 변방에 있었던가? 남인이 몰락했던 결정적 이유가 장희빈의 몰락이었어요. 장희빈과 운명을 같이 했어요. 근데 소론은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 경종과 운명을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숙종과 장희빈의 얽힌 스토리가 이제 이 전국에 이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희빈도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쳤고 그 아들인 경종도 너무 병약했고 왕위에 뭐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제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굉장히 빨리.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아름다우면 곤란하구나. 너무 아름다우면 참 무병장수는 어렵구나. 이런 이제 진리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후사가 없으니까 세자가 없잖아요. 근데 동생이 너무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 무술이 최 씨의 아들인 영조. 연인군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동생은 왕이 안 오르는 건데 이때는 뭐 하여튼 전국이 뭐 어떻게 하다가 노론이 이 연인군 쪽을 밀어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된 겁니다.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복잡하게 스토리가 됐었죠. 그래서 노론 전국이 됐는데 소론 쪽은 나중에도 영조한테 굉장히 많이 좀 마음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탕평책을 해도 별로 이렇게 내키지가 않았던 거죠. 뭐 반란도 일어나고 아주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론은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국면에서 이제 축소가 됐고 남인은 이제 장희빈과 함께 몰락해서 오랫동안 이제 제야에 있었으니까 항상 이제 중앙 정계에 목말랐죠. 근데 탕평책을 하니까 이제 이때다 하고 이제 드디어 세상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이제 요런 게 첫 번째 정치적 국면이고 이 조선이 있었으면 조선이 문물을 받아들이는 건 중국이죠. 근데 중국이 그때 무슨 왕조였냐면 청나라였어요. 청나라는 만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요동벌판에서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말을 너무너무 잘 탑니다. 막 세 살 때부터 마리에 올라서 뭐 거기서 모든 걸 생로병사를 다 한다고 할 정도로 한 시간에 막 70리를 달리는 비체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흩어져 살다가 대추장이 나타나면 이제 다 결집을 해요. 이제 징기스칸이 예전에 그랬고 이때는 누르하치라는 대추장이 등장을 해서 그 유목민들을 다 결집을 하니까 엄청난 전투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중원을 공략을 해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중원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 큰 사건이 뭐냐면 병자호란이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이제 만주족은 오랑캐, 무찌르자 오랑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주를 할 때도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오랑캐야. 우리도 오랑캐인데. 근데 우린 오랑캐 아니야. 중국의 이 중화 문명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우리밖에는 중화의 계승자가 없어. 그래서 소중화. 이런 사상이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굉장히 청나라를 멸시해요. 우리가 졌는데 사실은 뭐 변발 그 황비용 스타일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뭐 옷깃을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무시하고 이제 막
노린내가 난다. 막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무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싸울 수는 없는데 노래만 부른 거죠. 무지개처럼 이렇게. 그런데 그때 청나라가 그래서 곧 망할 줄 알았는데 너무 통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문명 국가로 동방의 빛, 이렇게 이제 바라본 곳이 청나라였대요. 그리고 황제들이 너무너무 뛰어난 황제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로 왔어요. 그럼 이게 조선으로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선에는 그때 청나라의 아주 활발한 문물하고 서양의 천주교랑 과학기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천주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노론 쪽은 청나라의 그 활발한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집권당인데. 근데 남이는 이상하게 천주교를 받아들였어요.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8세기가 정치적으로도 뭐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했지만 전 세계 문명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섞이던 시절이었다. 예, 여기까지만 일단 이제 서론으로 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안과 다산이라는 두 거성이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연안 박지원은 이런 평가를 들어요. 한문으로 쓴 문장 중에 갈 때까지 갔다. 질적으로 더 이상 그 이상을 쓸 수 없다. 오, 그 뭐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한문. 다산은 양적으로 가장 방대한 업적을 남긴 분. 500권, 여의당전서 500권을 쓰셨어요. 너무 많이 쓰셨죠. 그래서 이 후학들이 너무 괴롭죠. 그걸 다 읽을 수도 없고 안 읽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질과 양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분들을 18세기에 동시에 배출했는데 이 두 분의 라이벌 평전을 쓴 이유는 인생 궤적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러면 이제 연암은 아까 얘기한 노론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다산은 남인. 남인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거부터가 벌써 이제 서로, 이제 다르잖아요. 출발 지점이. 근데 연암은, 과거를 보지 않고, 평생 백수로 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반드시 정계 진출을 해서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한 7수를 하셨더라고요. 머리가 그렇게 좋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그 마음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이분은 시험만 치면 그냥 이름만 쓰면 다 이제 이렇게 주단을 깔아주겠다고 하는데 기어코 이제 시험장에 가서 뭐 그림 그리고 막 이름 안 쓰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백수의 길을 가고. 이게 너무 지금 너무 다르죠. 이 포물선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평생 권력의 외부를 향해서 나아갔고 이분은 변방에서 권력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일단 너무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암의 길부터 먼저 볼까요? 그래서 왜 과거를 안 봤을까? 이게 이제 미스테리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고민을 해서 찾아낸 결론은, 체질이다.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맞아, 정규직과.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정규직하고 잘 맞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뭐, 자유롭게 살고 싶지, 누가 평생 어디 매여 살겠어. 근데 이분은 그런 거에 정직하게. 그리고 또 시험 공부 막 할 때 우울증을 알았어요. 얼마나 공부하기 싫으면 우울해졌겠지. 그때는 우울증도 없는 시대인데. 그리고 굉장히 이제 명랑하고 유머러스한 분이 청년 시절에 우울증을 알았다. 이것도 좀, 뭔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병을 고치려고 저잣거리로 나가서 뭐 양반 명문가 이 도련님이 뭐 정말 그 이 걸음치는 노인 뭐 그다음에 뭐 어깨들 뭐 그 뭐 신선이 되겠다고 쫓아다니는 뭐 이 그 바람의 사나이 뭐 이런 별 아주 희한한 마이너들과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품으로 쓴 게 처녀작이에요. 그 방경화 개전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이제 거리에 있는 이 하층민들은 정말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배울 점이 많구나. 참 삶을 멋지고 고결하게 사는구나.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양반들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 이게 양반전에 나오는 거거든. 그 양반이 하는 일은 두 가지요. 방탕하거나 저기 폭력을 행사하거나. 네. 주색잡기에 빠지지 않으면 막 그 이제 가난하고 이제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는 일. 이걸 보고 이제 아 양반은 윤리적으로 이제 타락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자신도 이 그 양반 세계에 편입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정규직이 돼서 평생 출퇴근하고 막 사모관대 쓰고 이 생각만 해도 막 스트레스 쌓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귀를 포기하고 그 대신 자유를 얻겠다.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졌죠. 이제 뭐 할 게 시간밖에 없죠. 그러면 뭘 합니까? 여행을 합니다. 유람을 하죠. 그리고 유람을 혼자 하면 너무 재미없죠. 친구와 같이. 그래서 우정과 여행, 이 우정과 유람으로 청년기를 보냅니다. 다 부러우시죠? 이런 거 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남는 건 그럼 뭐예요? 친구밖에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 파고다 공원 근처에서 친구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백수 친구는 백수일 확률이 높죠. 거의 거기 그냥 이제 모여서 살면서 매일같이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주색잡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걸 하면 시간을 이 뭐 너무 허무하죠. 그때 바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과 지성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이거를 백탑청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고다 공원 중심으로 하나 이제 새로운 지식인 조직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조선 18세기에 이제 새로운 지성을 열게 된 그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연함이 백수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정규직을 얻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영의정까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노론 이 저기 뭐 백이 있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부귀를 얻지만 계속 당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쟁을 하면 결론이 뭘까요? 당쟁의 결론 유배 아니면 사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론이 집권을 하기까지 영의정들은 거의 대부분 유배지에서 사약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당인데 왜 그럴까? 집권당도 끊임없이 생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노론 집안의 한 어른은 역시 영의정이었는데 사약 먹으면서 유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자식들한테 그냥 근근히 먹고 살 만큼의 미간 말직만 해라. 그러니까 내 원한을 풀어줘 이게 아니고 그냥 네 명을 보존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다. 그러려면 절대 성공하지 마라. 이건 진짜 현대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일입니다. 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나니까 좀 가난하지만 친구가 있고 매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거보다 이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북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했는데 아까 무찌르자 오랑캐가 뭡니까? 북벌이에요. 북벌. 오랑캐를 정벌하자. 근데 북학이니까 오랑캐한테 배우자죠. 이래서 이제 청나라 문명과 이렇게 조선의 이 지성이 아주 왕성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청나라를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드디어 이제 열할기 같은 대작이 나온 거예요.
열하일기는 여행기잖아요. 네. 그리고 문명 탐사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베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연암의 코스라면 다산은 열심히 해서 이제 정조가 만든 규장가 네. 네. 들어가서 이제 이 정말 뭐 불철주야 이제 왕의 남자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왕이 공부를 좋아하면 신하들은 죽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일도 많이 벌이겠지만 막 좋은 임금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 너무 뭐 해야 될 일이 많죠? 네. 그럼 신하들한테 그 이상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뿐이겠어요. 학문의 열도 연마해야 돼. 그러니까 정조는 제일 이해가 안 된 게 왜 신하들이 공부를 안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이 재밌는 걸 왜 안 할까? 신하들은 그거 안 하려고 과거 봤는데 네. 정규직 얻은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정규직 다 안 할걸요? 네. 그래서 신하들한테도 이제 수시로 학문적인 과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모아가지고 또 확인을 해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산은 늘 거기서 이제 수석 아니면 차석을.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지금도 리액션. 그러니까 그때 같이 이제 공부하고 늘 낙제였던 신하들한테는 좀 재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왕의 사랑이 높아질수록 비난은 몇 배가 더 높아진다. 네. 이게 이제 또 다산이 겪어야 됐던 그 어떤 운명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도 많아. 암행어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온갖 이제 그 관직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이제 워콜릭 상태라고 할 만큼 과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산도 원래 학자로서의 이 뭐랄까 꿈과 포부가 많이 있었는데 네. 이 정조 옆에서는 뭐 도저히 이걸 펼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찬스가 옵니다. 네, 정조가 죽었어요. 아. 그게 바로 찬스입니다. 네. 1800년 그러니까 19세기가 시작되는 그 해에 죽었어요. 갑자기 49살에. 그 등창이 나와서 예전에 이제 그 왕들이 등창으로 많이 죽어요. 네. 등창이 등에도 나고 여기도 나고 눈에도 이렇게 나고. 근데 아마 이게 지금 현대인들은 이게 밖으로 안 나오는 대신 안에 종양이 생기잖아요. 네. 예전엔 밖으로 종양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조는 정말 불철주야 일을 하면서도 이 가슴 속에 풀지 않은 한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환.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해요. 화병이라고. 그게 이제 막 열이, 화병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가 열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넘치면 밖으로 나와서 여기를 다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침으로 이거를 고름을 빼면 막 한 대씩 몇 대씩 나오죠. 근데 이제 침으로 빼면 통증은 없어지는데 대신 뭐요? 기가 빠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보름인가 얼마 동안을 막 앓고 정조가 또 의학에도 또 완전 예박해서 자기가 자기 병 진단하고 처방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죽으니까 다산은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졌죠. 네. 자, 근데 이 남인이 아까 뭘 했다 했어? 천주교를 만났다. 천주교는 이 정조나 영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순교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을 때 시복식을 했던 그분들이 다 다산, 요 시대의 인물들이에요. 다산의 이제 큰형, 그때 순교했고, 1801년이죠. 순교했고, 그때 이제 중국 신부가 왔을 때 순교준 여성. 그게 이제 강완숙이라는 분이고 또 제사를 거부해서 이제 죽었던 윤지충이라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초기 천주교에서 순교한 분들인데 다 다산 주변 사람이었어요. 다산도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됐다가 정조 옆에 있으니까 도저히 이게 공존이 불가능한 걸 알고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천주교하고 인연을 끊었다고 정조한테 이제 이 고백서를 바칩니다.
그래서 정조가 계속 막아줬는데, 예, 그 이제 방패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신유박해가 일어나서, 다사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왕, 나의 이상을 펼칠 왕도 잃었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됐고, 자기는 간신히 이제 목숨을 부지해서 이제 그 형, 그 둘째 형이랑 유배지를 갔고, 집안은 패족이 됐고, 자기가 아는 이 이제 친구들은 전부 다 천주교 신자로 순교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다산의 18년 유배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막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한순간에 꺾였죠. 이때가 이제 40세쯤이요. 58세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생의 아주 아이러니고 재미있는 점인데, 저는 이때 다산이 한편으로 참 홀가분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조가 없으니까 이제 맨날 숙제 검사하는 왕도 없고, 뭐 이상을 펼칠래야 펼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주변이 다 천주교 신자인데 뭐 믿어주겠어요? 예, 우리가 입장을 바꿔도 어떻게 계속 상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지쳤는데 다 정리된 거예요. 주변에 인연이 싹 정리돼요. 이런 게 인생에 이제 가끔 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리셋이 된다고 하나? 이게 완전 재편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잃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모든 걸 잃었으니 학문밖에 할 게 없구나. 이게 대반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유배지에 가서 공부한 사람은 다 이제 인생 역전을 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병으로 술 먹다 죽어요.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유배지에 가면 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불이 있는데 불을 넣고 이러다가 이제 제 풀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공부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어떤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또 이분은 성격이 참 불같으셔요. 올라갈 때도 막 이렇게 막 그냥 전혀 그냥 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데, 유배지에 딱 가자마자 아 이제부터 학문을 해야 돼 이렇게 딱 하고서 그때부터 18년을 쉬지 않고 글을 쓰신 거예요. 이것도 참 특이한 스타일이시죠. 그리고 이제 자식들한테 아 니네들도 이제 과거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니네도 이제 공부밖에는 학문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격 조정을 합니다. 저 남도에서 이 경기도까지. 그래서 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자식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사교육 지침서. 이 공부해 저 공부해 하면 잔소리 이제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자식들은 뭐 아버님은 존경했지만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별 업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하고 내가 학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재인 공초문으로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나는 온 힘을 기울여 이제 학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8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좀 빨리 좀 끝나지. 그랬으면 이렇게 후학들이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원망스러워. 그때 그 이렇게 오랫동안 유배지에 가둬놓은 분들이. 근데 마지막에 쓴 게 뭐냐면 목민심서예요. 목민심서 쓰는 그 해에 해배가 됐어요. 이거는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목민심서 쓸 때까지 기다린 거죠, 사실. 목민심서 안 썼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지금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목민심사가 가장 대중적으로 이제 칭송받는 고전인데, 그런데 48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하면 번역본이 무려 1800페이지라는 거. 읽을
생각이 잘 안 드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불면증을 앓는 분에게는 적극 권장합니다. 네, 100% 바로 낫습니다. 예, 한 두 페이지만 읽으면 뭐 고라 떨어지시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분의 인생은 물처럼 흘러가서 열하일기라는 대작을 낳았고, 이분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사셔서 이제 목민심서를 낳았다. 예, 이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이 18세기 지성사에서 이 두 분을 별로 지도로 삼는 이유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 너무너무 또 특징과 개성이 달라요. 네. 아,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 가면 이 두 분이 비슷하게 실학파의 뭐 이제 대표적인 저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봐도 캐릭터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유배도 안 가고 뭐 저기 이렇게 정쟁에 연루되지도 않고 그냥 대충 무병장수를 하셨어요. 네. 이분은 지금 뭔가 불꽃처럼 살고 있죠. 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건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유박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정적으로 살면 좀 무병장수예요. 근데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고 학문에 올인했기 때문에 또 이제 무병장수 하시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연암이 백수로 산 시간하고 다산이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 이 두 개를 보면 이게 우리에게 지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잃고 또는 이분은 자발적으로 이제 잃었고 이분은 타의해서 잃었는데 결과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생과 우주의 지혜를 연마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이걸 이제 이렇게 남겼는데 열하일기는 여행기예요. 움직이면서 쓰는 거예요. 목민심서는 움직일 수 없죠. 그 유배지에 딱 이렇게 지금 그 바운더리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를 움직여요? 생각을 움직여요. 이 머리, 뇌하고 이 마음만 움직여요. 그래서 심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이제 대조돼서, 너무나 이제 재밌는 것들이 이 쌍으로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벌 평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열하일기부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나라 건륭황제라고 이 황제가 그때 이제 가장 번성할 때의 이제 황제예요. 이분이 70세 생일을 만수절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올림픽과 엑스포 뭐 월드컵을 다 합친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서 조공을 바치러 옵니다. 근데 그때 44살이면 좀 조선시대로서는 굉장히 연로한 거죠. 그 노구를 이끌고 중국 여행을 하게 되는 우연의 행운이 딱 닥친 거예요. 이 사람은 관직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뭐 개인 비서라는 명분으로 여행단에 합류를 했어요. 여행단에서도 그냥 프리랜서예요. 할 일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 여행만 하면 돼요. 한 번 백수는 영원한 백수라는 이 그래서 이제 이 여행을 했는데 이 여행이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 한여름에 떠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압록강까지 가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생략하고 이제 압록강을 건너면서 요동벌판을 지나서 산해관을 거쳐서 베이징에 가면 이제 연경이라고 하는데 가면 이제 자금성에 바치고 연경 유람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요 코스를 갔어요. 근데 정말 이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연암이 갔을 때 황제가 자기의 그 축하 행사를 열하에서 한 거예요. 근데 열하는 지금도 좀 낯설죠. 근데 아주 진짜 멋진 피서지입니다. 저는 뭐 한 열하일기 덕분에 한 7번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황제들이 왜 거기를 좋아했는가? 자금성은 지금 가도 너무 덥고 정말 별로 있고 싶은 데가 아니에요. 가보시면 알아요. 황제들도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뭐 내가 도모한다 이러고서 맨날 가서 열하에 딱 여름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조선은 조그만 나라고 이러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황제가 웬일인지 그때 조선 사신단한테 너무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 와서 참여를 해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쉬면서 이제 좀 이제 영경유람 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연암은 뭐 공부가 없으니까 안 가도 되는데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행단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제가 오라는 시간에 가려면 무방 나흘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해병대나 뭐 특전단? 뭐 이런 군인보다 더 센 그런 강행군을 해야 됐어요. 무방 나흘. 그래서 나중에 뭐 밥은 당연히 굶었고요. 이제 굶는 거는 오히려 괜찮은데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루에서 막 잠꼬대를 합니다, 서로. 근데 잠꼬대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는 게 이 강행군을 거쳐서 열하에 이제 도착해서 그럼 우리가 쓰러져서 며칠은 못 일어날 것 같은데 하루 자고 나서 엿새 동안 또 다니면서 모든 걸 탐문을 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신기한 거 그다음에 모든 문명이 각축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체험하고 기록을 남긴 게 열하일기예요. 그러니까 열하일기는 일단 이제 열하일기를 이렇게 읽으면 아, 이 사람은 도대체 체력이 어떻길래 이렇게 관찰력이 좋을까? 어쩜 이렇게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기억을 하고 글로 쓰고 그 다음에 무방나흘이면 우리가 사실 거의 혼수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때 천하의 명문장이 다 쏟아졌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이 체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늘 경이롭게 돼요. 어떻게 정신이 이렇게 맑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지금 비행기로 자동차로 이동을 해도 한 이틀 지나면 비몽사몽입니다. 뭐 봤는지 기억도 못해요. 돌아와서 글 쓰라 그러면 막 죽을 맛이죠.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장성을 넘으면서 그 다음에 코끼리를 보면서 자기가 그 백탁청연파로서 연마했던 모든 지성을 거기에 다 글로 표현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천재성이 아니라 이 체력이 늘 너무 궁금해서 이제 저 나름의 이제 결론은 백수라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해본 적 없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백수의 최고의 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기가 마음을 내는 만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공무를 맡았다 이러면 사실 여행을 못 합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백수지성의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열하일기. 그래서 열하일기에는 유머, 우정, 뭐 이제 역설 막 그래 너무 재밌어요. 일단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만들까? 근데 그 밑에 막 인생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이제 맛이 있는가 하면, 목민심서는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민관이 된다면, 이렇게 하고, 가장 이상적인 목민관을 이제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참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때면 58세거든요. 유배지에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유배지에서 공부하고 유배지의 생활이 뭐냐면 서재를 너무 멋지게 지어줬어요. 그 해남 윤씨 집안에서 강진 지금 초당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책 읽고 산보하고 글 쓰고 제자들 가르치고 이거를 한 거예요. 이거를 18년 하면 최고의 양생이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배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직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최고의 안식년을 보낸 거죠. 문제는 좀 길었다는 게 험이지.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내가 이제 절대로 수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상적 수령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자세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으시면 진짜 놀라게 됩니다. 처음 부임장을 받았을 때부터 정말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돼 있어요. 뭐 심지어 이제 대궐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 이 멘트까지 다 정리돼 있어요. 절대 녹봉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또 완전 이제 또 놀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고 갈 때 행장이 어때야 되고 이러고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이 음식 상을 차려놨는데 상이 간장 몇 종지까지 다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물품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한 가지도, 진짜 뭐, 비리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 목민관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른지 거꾸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자세한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씩 좀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감동받았다, 부담스러웠다, 감동받았다,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읽는 책이 목민신서인데, 이렇게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잠들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방에 와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까지 싹 있어요. 그리고 사계절 동안 해야 될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이제 끝나서, 해임됐어, 이제 돌아갈 때까지의 여정이 다 아주 세밀하게 클로즈업 돼 있다. 그리고 읽다가 이제 다 내가 죽을, 지쳐 죽을 책이죠. 그래서, 일단, 감동의 포인트는 뭐냐? 정말 지구력 하나는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읽을 수 있으면 정말 엄청난 내공이 생깁니다. 도전해보세요. 무한도전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내가 지구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럼 호흡이 길어지고 이거 자체가 양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청렴결백한 수령을 너무너무 원했구나. 그래서 거의 성서를 읽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그 영향을 받았는데 뭐 느낌이 너무 이 신약성경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분리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거 하나 하고 근데 아마 우리나라의 그 시의원 군의원 분들이 이거 읽고 하라고 하면 다 정치를 포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훌륭한 목민관이 되기 위한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을 열활기 같은 이런 재미가 있기가 어렵죠. 네. 유머도 힘들겠죠. 네. 그리고 다산 선생은 유머가 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같이 열심히 사는 분들이 되게 썰렁하십니다. 의외로 전혀 막 너무 진지하게 늘 말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목민심서를 읽을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읽어야 된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사유법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백과전서식 지식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모아놓겠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때 서양에도 백과전서파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 모든 지식의 요람은 사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산은 바로 그거를 아주 앞서서 성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분이 정말 다른 스타일로 글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목민심서의 20세기가 바로 그런 이제 백과전서가 만개하고 계몽주의가 아주 그 크게 펼쳐지는 시대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세기가 지나면서 21세기가 돼서 뭘로 종합이 됐냐면 다산 콜센터로.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이 지식의 아주 완전히 지식 정보화 센터. 그게 이제 다산의 그 어떤 업적이 그 역사적 역할 같은 것이 그렇게 이제 모아진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열활기는 20세기에 별로 부각이 안 됐어요.
다산이 너무 빛나는 별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열하일기에는 바로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노하우와 글쓰기의 모든 어떤 변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열하일기는 SNS 시대의 정말 새로운 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바로 이제 왜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라고 했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별은 그때부터 같이 온 거예요. 네. 근데 20세기에는 다산이 더 빛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연암이 배경이 됐던 거죠. 네. 항상 무엇이 빛나려면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21세기에도 똑같이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암이라는 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넘치는 정보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배합하고 그래서 거기서 창조적인 변형을 이룰까 이러는 거는 연암이, 연암의 글만이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암의 별이 뜨고 이제 다산은 배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바로 이제 이 두 개의 별이 서로 서로를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이제 지도가 되어 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